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기사 실기 작업형 스피드 암기노트 9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근로자가 작업장 통로를 지나다가 바닥에 기름에 미끄러지면서 선반에 머리를 부딪히는 재해를 당하였다. 재해를 분석하라고 했네요. 사고 유형, 기인물, 가해물 순대로 기입하라고 했습니다. 자, 바닥 기름에 미끄러지면서 선반에 머리를 부딪혔죠. 사고 유형은 충돌입니다. 사고 유형, 충돌, 부딪힘. 그 다음에 기인물은 사고를 일으킨 원인 물질이죠. 바닥에 기름이겠죠. 기름, 기인물이 되겠고. 그리고 가해물은 직접적으로 머리가 부딪힌 선반이 가해물이 되겠어요. 사고 유형, 기인물, 가해물. 사기가 적어줄 때 사고 유형은 선반에 머리를 부딪히는 재해니까 충돌, 부딪힘이고, 기인물은 기름, 가해물은 직접 상해를 일으킨 최종 원인 물질, 즉 선반이 되겠다. 자, 이렇게 재해를 발생 형태에 따라 기재를 하라는 문제, 폭발과 화재 두 가지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다. 폭발 적어주고요. 재해 당시 바닥면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는 추락, 그리고 바닥면과 신체가 접해 있는 상태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졌다. 요건 신체가 붙어 있으면서 이렇게 넘어진 경우죠. 전도라고 한다. 그리고 재해자가 전도로 인해 기계의 동력 전달 부위 등에 협착되어 신체 부위가 절단된 경우, 아이고 무서워. 요건 재해 발생 형태에서 협착입니다. 폭발, 화재 두 가지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다. 폭발, 재해 당시 바닥면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추락이고, 접해 있는 상태면 전도입니다. 그리고 동력 전달 부위에 협착됐다, 협착으로 적어준다. 문제 속에 답이 있죠. 이렇게 폭발, 추락, 전도, 협착 적어주시면 되고, 다음은 중대재해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안을 채우시오. 자, 중대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 종사자 등이 작업 업무를 원인으로 해서 상해를 입은 사고 중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때, 그리고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다, 또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인해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했을 때 중대산업재해 산업재해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망자 1명 이상, 부상자일 경우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일 경우에는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입니다.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중대산업재해고, 이에 반해 중대시민재해도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란 것은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요. 이런 재해로 발생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또는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했을 때 중대시민재해라고 부른다. 자, 중대시민이니까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한 발생한 재해고,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 2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했을 때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은 똑같고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6-2, 그 다음에 직업성 질병자라고 하면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했을 때를 말합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재해 발생 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들을 공표할 수 있는, 이에 해당되는 대상 사업장 종류 두 가지를 쓰시오. 자, 간단히 말해서 공표 대상 사업장입니다. 자, 이 사업장은 일정 건수 이상 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공표해서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업재해 발생 건수, 재해율 또는 순위를 공표할 수 있는 공표 대상 사업장 종류 두 가지는 산업재해로 인해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그리고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자, 요 두 가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공표 대상 사업장의 기준,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했다. 그 밖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이나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이런 것들로 들어가지만 두 개 적으라고 했으니까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 연간 2명 이상 발생, 중대산업사고 발생했다. 요 두 가지 적어주면 가장 간단하겠어요. 다음은 산업재해 발생 시의 조치 내용을 순서대로 표시했다. 아래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산업재해가 발생한 다음에는 바로 긴급조치 해줘야 되고요. 긴급조치 후에는 일단 재해에 대한 조사를 해줘야 된다. 재해 조사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원인 분석하고요. 원인 분석 끝났으면 대책 수립해야 되겠죠. 대책 수립. 대책 수립했으면 대책 실시 계획 수립해서 실시하고, 그 다음에 산업재해 대책 실시까지 했으면 마지막으로 평가해야 되겠죠. 평가다. 쌍긴조 원대대 실평이에요. 원대대 실평. 쌍긴조 원대대 실평. 산업재해 발생 시 긴급 조치하고 재조사하고 원인 분석 대책 수립 대책 실시 계획 실시 평가입니다. 쌍긴조 원대대 실평.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내용 순서입니다. 자, 재조사 시 유의사항 네 가지를 쓰시오. 자, 일단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조사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피해자에 대한 구급 조치를 최우선으로 해야 되겠죠. 재조사 시 피해자에 대한 구급 조치를 최우선으로 한다. 그 다음에 가급적 재해 현장이 변형되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구급조치 한 다음에 바로 재조사해야지 사고 원인을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죠. 가급적 재해 현장이 변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하고, 사실 이외에 추측되는 말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되겠죠. 추측되는 말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할 것. 사람, 기계, 설비 양면의 재해 요인을 모두 도출해야 됩니다. 사람만이 원인이 된다, 기계, 설비만이 원인이 된다, 그게 아니라 사람, 기계, 설비 양면의 재해 원인을 모두 도출해야 됩니다. 재조사 시 유의사항, 피해자에 대한 구급조치 최우선, 재해 현장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추측되는 말은 참고만
도출한다. 사람, 기계, 설비, 양면재의 요인 모두 도출한다. 이렇게 네 가지 적어주면 되겠어요. 산업재해 조사표의 주요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 네 가지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자, 산업재해 조사표에는 재해자의 국적 들어가고요. 재발생 일시도 들어갑니다. 고용 형태, 휴업 예상 일수, 재해자의 직업은 들어가지만, 자, 보호자의 성명은 산업재해 조사표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급여 수준도 들어가지 않고요. 응급조치 내역도 들어가지 않아요. 재해자의 복귀 일시도 들어가지 않는다. 자, 산업재해를 조사할 때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산업재해 그 사건에 주목해서 그와 관련된 정보들이 필요하지, 급여 수준, 응급조치, 복귀 일시 이런 건 들어가지 않겠죠. 하지만 재해자의 국적, 재발생 일시, 고용 형태, 휴업 예상 일수, 재해자의 직업은 들어갑니다. 보호자의 성명, 급여 수준, 응급조치 내역, 재해자 복귀 일시는 산업재해 조사표 주요 항목 아니다. 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고자 할 때 다음 보기에서 산업재해 조사표의 주요 작성 항목 아닌 것 세 가지를 고르시오. 자, 똑같은 문제죠. 이번에는 세 가지 고르라고 했네요. 발생 일시는 들어가죠. 자, 목격자 인적 사항 이런 거 들어가지 않습니다. 휴업 예정 일수 들어가고, 상해 종류, 고용 형태, 재해자 직업, 그리고 가해물 들어가야 되겠죠. 하지만 치료 요양 기관이나 재발생 후 첫 출근 일자, 복귀 일자라고도 나오죠. 이런 거 들어가지 않는다. 목격자 인적 사항이나 치료 요양 기관, 재발생 후 첫 출근 일자 이런 건 산업재해 조사표 주요 작성 항목 아니다. 발생 일시, 휴업 예정 일수, 상해 종류, 고용 형태, 재해자 직업, 가해물은 들어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에서 산업재해 조사표에 작성해야 할 상해 종류 네 가지를 쓰시오. 산업재해 조사표 상해 종류 네 가지를 쓰라고 하면 골절, 타찰 이렇게 네 가지 적어주면 됩니다. 골절, 절단, 타박상, 찰과상 적어준다. 그 밖에도 중독 질식, 화상, 감전, 뇌진탕, 고혈압, 뇌졸중, 피부염, 진폐, 수근관 증후군 이렇게 13가지가 있지만 네 가지 적으라고 했으니까 골절, 타찰, 골절, 절단, 타박상, 찰과상 혹은 화상, 감전까지 뭐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네 가지 적어주시면 돼요. A 사업장의 근무 및 재해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이 사업장의 도수율을 구하시오. 도수율은 어떻게 외웠었죠? 100만 도수 이렇게 외웠었죠. 연근로 시간 합계 100만 시간당 재해 발생 건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연근로 시간분의 재해 발생 건수 곱하기 100만 해주면 이게 해당 사업장의 도수율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1인당 연근로 시간은 3000시간이고 재해 건수는 3건이라고 했으니까 사업장의 연근로 시간은 상시 근로자 수 곱하기 1인당 연근로 시간이 되겠죠. 따라서 500 곱하기 3000분의 재해 건수 3건 곱하기 100만 이렇게 계산기 쳐보시면 도수율은 2가 나옵니다. 자, 도수율은 연간 근로시간 합계 그 사업장의 전체 연간 근로시간분의 재건수한 다음에 100만을 곱해주시면 돼요. 100만 도수 100만 도수 재퍼 사연입니다. 재퍼 사연 재건수 나누기 사업장의 전체 연근로시간 여기다가 100만 곱해주면 도수율이 나와요. 상시 근로자 500명 1인당 연간 근로시간 3000시간 재건수 3건일 때 이 사업장의 도수율은 2다. 자, 도수율은 사업장의 총 근로시간수분의 재건수 곱하기 100만 이렇게 구합니다. A 사업장의 근무 및 재발생 확률이 다음과 같을 때 이 사업장의 강도율을 구하시오. 자, 도수율은 100만 도수였고 강도율은 강도 1000, 강도 1000이었죠. 강도율은 총 근로 시간 수분의 총 근로 손실 일수 곱하기 1000 해주면 돼요. 상시 근로자가 400명, 연간 재해자 수가 20명, 총 근로 손실 일수가 100일, 1일 8시간, 연간 250일 근무하는 사업장이다. 자, 총 근로 시간 수는 어떻게 구하냐? 일단 400명이 근무하고 1일 8시간 근무하니까 400 곱하기 8 하면 이 사업장에 하루 근무하는 시간이 나오겠죠. 거기에다가 연간 250일 근무하니까 1년 동안 근무 일수 250 곱하면 1년 동안 이 사업장에 총 근로 시간 수가 나옵니다. 요 총 근로 시간 수가 1년간 총 근로 시간 수를 말한다. 요거 분의 총 근로 손실 일수니까 총 근로 손실 일수는 100일이라고 했죠. 100 적어주고 여기다가 강도 1000, 강도 1000, 1000 곱해주면 이게 강도율이 됩니다. 그대로 계산기 쳐보시면 0.125가 이 사업장의 강도율이다. 자, 강도율은 연간 총 근로 시간 수분의 총 근로 손실 일수, 총 근로 손실 일수다. 여기에다가 1000 곱해주는 거. 강도 1000, 강도 1000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공식만 기억하면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A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00명이었고 연간 15건의 재해 발생으로 인한 휴업 일수가 288일이 발생했다. 도수율과 강도율 모두 구하라고 했네요. 근무 시간은 1일 8시간, 근무 일수는 연간 280일이다. 자, 먼저 도수율 구해볼게요. 100만 도수니까 나중에 100만 곱해줘야 되겠구나 떠올라야겠고, 도수율 공식은 재, 퍼, 사연이죠. 재는 재 건수, 재 건수는 15건이고 사업장의 총 연 근로시간 수, 그러니까 300명에다가 280일 근무하고 여기에다가 1일 8시간이니까 8까지 곱해야 되겠죠. 300 곱하기 280 곱하기 8 하면 67만 2천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만 해주면 15 나누기 67만 2천 곱하기 100만 그대로 계산기 쳐보시면 22.3214 뭐 점점점 이렇게 나옵니다. 소수 둘째 자리까지 적어주면 22.32죠. 요게 A 사업장의 도수율이 되겠고, 강도율은 강도 1000이니까 나중에 곱하기 1000 해준다. 역시 손퍼 사연이죠. 사업장의 연총 근로 시간분의 손실 일수, 손실 일수다. 요거 계산해주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요 근로 손실 일수인데요. 근로 손실 일수는 휴업 일수나 요양 일수, 입원 일수에다가 365분의 실제 근로 일수를 곱해줘야 됩니다. 즉 288에다가 365분의 실제 근무 일수 280을 해준 걸 곱해줘야 된다. 그래야
뭐가 나온다? 근로 손실 일수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 나누기 사연. 사업장의 연총 근로 시간 300 곱하기 280 곱하기 8이죠.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1000을 곱해주는데 요거 산수 문제죠. 계산기 있으니까 288 곱하기 280 나누기 365 하면 221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00 곱하기 280 곱하기 8은 위에 했었죠. 67만 2000 곱하기 1000 해주면 요렇게 요렇게 날아가고 221 나누기 672니까 0.3288 소수 둘째 자리까지 적으면 0.33이 되겠습니다. 요게 A 사업장의 강도율이 된다. 자, 계산은 좀 지저분하지만 공식만 알면 간단히 풀 수 있습니다. 도수율, 강도율 공식. 도수율은 총 근로시간 수분의 재건수. 재퍼연, 재퍼사연 혹은 재퍼시 이렇게 외워도 되고 어쨌든 곱하기 100만이다. 100만 도수. 그 다음에 강도율은 총근로 손실일수 나누기 총근로 시간수. 이것도 연 총근로 시간수죠. 사업장의 전체 연간 근로 시간수로 나눠주고 강도 1000, 1000을 곱해주면 강도율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A 사업장의 도수율이 10이었고 12건의 재해로 인해서 15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총 휴업일수는 146일이었다. 사업장의 강도율을 구하라고 했네요. 단 근로자는 1일 10시간씩 연간 250일 근무했다. 자, 어떻게 풀어야 될지 생각이 안 날 때는 도수율과 강도율 공식을 한번 적어봅니다. 도수율이 10이라고 했으니까 요 10인 어떻게 나왔냐. 재퍼 사연 재건수 나누기 사업장의 연간 근로시간수 여기에다가 100만 곱해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강도율은 근로 손실일수 나누기 사연 곱하기 1000이니까 여기서 근로 손실일수는 휴업일수 요양일수 휴업일수 곱하기 365분에 250 하면 구할 수 있죠. 즉 총 휴업일수가 146일이었고 여기다가 365분에 연간 250일 근무했다고 했으니까 250 이렇게 해주면 총 근로 손실일수가 나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해서 근로 손실일수는 알 수 있으니까 요 사연 그러니까 사업장의 연간 근로 시간수만 알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요 강도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요 사연을 바로 요 도수율 공식에서 구해서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도수율은 10인데 재건수는 12건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재퍼 사연에서 요 재건수에다가 12만 적어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사업장 연근로 시간수를 X라고 두면 12X는 12 곱하기 100만 이렇게 이렇게 약분돼서 연간 이 사업장의 총 근로 시간 수는 100만 시간이 되네요. 요 100만 시간을 요쪽에 강도율 공식에다가 넣어주면 총 근로 손실 일수 요거죠. 여기다가 나누기 100만 곱하기 1000 해주면 강도율이 나오겠죠. 146 곱하기 250 나누기 365 해보면 99.32 나오고 요걸 다시 나누기 100만 쳐보시고 거기에다가 곱하기 1000 해주면 0.0993 이렇게 나옵니다. 점점점 따라서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0.1이 되겠죠. 0.1 요게 해당 사업장의 강도율이 되겠습니다. 자, 도수율과 강도율 두 가지 공식에서 식을 세워서 도수율에서 연근로 시간을 구해서 강도율 공식에다가 넣어주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해 안 되시면 화면 멈춰서 식 한번 보시고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수 1440명 주당 40시간 근무 1년에 50주 근무하고 조기 출근 및 잔업 시간 합계 10만 시간 재건수 40건 근로 손실일수 1200일 사망재해 요거 한 건이 아니라 사망자 한 명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근로 손실일수를 구할 때 1200일에다가 사망자 수 한 명당 근로손실일수 7,500일을 더해주는데 재건수 3건이라고 하면 몇 명이 사망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망자 1건이라고 해야 문제가 성립한다. 이거 이의제기가 있어서 오류가 인정된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다시 나온다면 사망자 1명으로 나올 거예요. 혹은 사망자 2명이면 7,500일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죠. 근로손실일수 7,500일을 합산해주는데 사망자 1명이 발생했을 때 강도율을 구하시오. 단 조퇴시간 5,000시간 평균 출근율은 94%이다. 자, 이건 왜 주어졌냐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이 강도율이니까 강도 1000, 강도 1000, 강도율은 손퍼 사연에서 여기다가 1000 곱해주면 되는데 연간 총 근로손실일수는 아까 1200일 더하기 사망자 1명이니까 7500일을 더해줘야 된다고 했죠. 7500일이고 이 사업장의 연간 총 근로시간은 근로자 수 1440명 곱하기 주당 40시간 1년에 50주니까 다시 50 곱하고 여기에다가 평균 출근율 94% 0.94를 곱해줘야 됩니다. 또 조퇴 5000시간이라고 했고 조기 출근 잔업시간이 10만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추가로 근무한 게 10만 시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조퇴 시간은 빼야 되겠죠. 빼기 5000시간 요거까지 해야 1년간 총 근로시간수가 나온다. 마지막으로 곱하기 1000도 해줘야 되겠죠. 요거 구해보시면 위에 거는 8700이 나오고요. 아래 1440 곱하기 40 곱하기 50 곱하기 0.94 270만 7200 더하기 10만 빼기 5000 계산하니까 280만 2200 나옵니다. 따라서 8700 나누기 280만 2200 곱하기 1000 하면 강도율은 3.1047... 이렇게 나와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 적어주면 3.1이 나온다.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좀 어렵나요? 어차피 공식은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된다. 강도율 공식은 총 근로 손실일수 나누기 연 근로 시간수 곱하기 1000인데 총 근로 손실일수 구할 때 사망자 1명당 7,500일 더해주고 그다음에 연 근로 시간수 구할 때는 근로자 수 곱하기 주당 근무 시간 곱하기 1년에 몇 주 근무했냐 기본적으로 요거 해준 다음에 평균 출근률 나와 있으면 곱해주고 조기 출근 잔업 시간 있으면 더해주고 조퇴 있으면 빼주고 이렇게 해서 연 근로 시간수 해주면 됩니다. 곱하기 1000 해주는 거 잊지 말고요. 자, 강도율은 총 근로 손실일수분의 사업장의 연간 총 근로 시간수다. 강도 1000, 강도 1000, 1000 곱해준다.
요것까지 구하실 수 있겠죠. 자, 노수율이 18.73인 사업장에서 근로자 한 명에게 평생 약 몇 건의 재해가 발생하겠는가? 단 1일 8시간, 월 25일 12개월 근무, 평생 근로연수는 35년이고 연간 잔업시간은 240시간으로 한다. 자, 보통 노수율은 연간으로 계산하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평생이라고 했으니까 평생으로 입력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노수율이 18.73인데 요건 노수율 공식 재해 건수 나누기 근로시간이죠. 근로시간 곱하기 100만, 요게 노수율인데, 자, 요 재해 건수가 몇 건인지를 구해야 되는 거고 근로시간은 계산해주면 되겠죠. 평생 근로시간 시간이 얼마인가? 자, 하루에 8시간이라고 25일 12개월 일하는데 여기다가 잔업시간 240시간 이렇게 해주면 연간 근로시간이 나오고, 여기다가 35년 근무한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35 하면 되겠죠. 곱하기 100만. 자, 식이 다 나왔습니다. 요거 계산해주면 8 곱하기 25 곱하기 12 2400인데 여기다가 240 더해주고 2640에다가 곱하기 35년 하면 92400시간이 되겠고요. 그러면 18.73 곱하기 92400에 다시 100만으로 나눠준 게 바로 제 건수가 되겠죠. 요거 구해보면 18.73 곱하기 92400 나누기 100만, 그렇게 하면 1.7306 점점점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1.73이 근로자 한 명에게 평생 발생할 수 있는 재해가 되겠습니다. 재해 건수 1.73이다. 자, 이런 걸 환산도수율이라고 해요. 한 근로자가 한 작업장에서 평생 동안 작업을 할 때 당할 수 있는 재해 건수를 환산도수율이라고 한다. 자, 식을 다시 한번 적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화면 정지해서 보실 분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연평균 상시 근로자 1500명을 두고 있는 A공장에서 1년간 60건의 재해가 발생하여 사망자 2명, 근로 손실일수 1200일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연천인율 물었네요. 연천인율. 자, 연천인율 구하라고 했을 때 재해자 수를 재해 건수로 가정해줍니다. 연천인율 공식은 재명이다. 재명이. 이재명 아니고 재명이. 재명천입니다. 재명천. 연간 재해자 수 나누기 연평균 근로자 수 몇 명이냐 곱하기 1000 하면 연천인율이 나오는데, 연간 재해자 수를 재해 건수로 파악했을 때 1년간 60건 재해가 발생했다고 했으니까 60으로 하고 연평균 근로자 수는 1500명이죠. 이렇게 적어주면 곱하기 1000 해서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4가 되니까 연천인율은 40. 이렇게 간단히 구할 수 있습니다. 연천인율은 재명천, 연간 재해자 수 나누기 연간 근로자 수 몇 명이냐 곱하기 1000 하면 나온다. 이렇게 간단히만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A 사업장의 근무 및 재해 발생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이 사업장의 종합재해 지수를 구하시오. 자, 종합재해 지수는 루트 도강입니다. 루트 도강. 루트 도수율 곱하기 강도율이다. 자, 도수율은 재해 건수 나누기 연근로 시간수 곱하기 100만이었고요. 강도율은 총근로 손실일수 나누기 연근로 시간수 곱하기 1000이었죠. 따라서 주어진 보기에서 재해 건수는 80건이라고 했고 연근로 시간수는 근로자 수 곱하기 연간 근로 일수 근로 시간 이렇게 해주면은 연간 총근로 시간수가 나오죠. 그 다음에 총근로 손실일수는 그대로 800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에 맞춰서 적어 넣기만 하면 도수율 강도율 각각 바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하라고 한 종합재해지수는 루트 도강, 도수율 곱하기 강도율에 루트 씌워주면 8.982 이렇게 나온다. 따라서 정답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8.98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연천인율, 평균 강도율, 환산 도수율, 안전활동률의 공식을 각각 쓰시오. 자, 이런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공식을 그대로 쓰는 문제도 풀 수 있고 공식을 활용해서 숫자만 집어넣으면 되는 계산 문제도 모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을 암기하는 것은 기본이다. 자, 연천인율은 재명천이었죠. 연간 재해자 수 퍼 연평균 근로자 수 몇 명이냐 곱하기 1000. 연천인율이고 평균 강도율은 강포도 1000입니다. 강포도 1000. 평균 강도율은 강포도 1000. 강도율 나누기 도수율 곱하기 1000 해주면 나온다. 평균 강도율. 평균 강도율은 강도율을 도수율로 나눈 거다. 거기에다가 곱하기 1000 해주면 평균 강도율입니다. 환산 도수율은 도수율에다가 100만분의 총근로시간수를 곱해주면 환산도수율이 나와요. 100만분의 총근로시간수 도수율에다가 곱해준 게 환산도수율. 안전활동률은 안전활동 건수를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거에다가 100만 곱해주면 됩니다. 뭐다? 안전활동률이다. 안전활동률은 안전활동 건수를 총근로시간수로 나누고 거기에다가 100만 곱해주면 됩니다. 100만 시간당 안전활동 몇 건 했느냐? 그게 안전활동률이다. 연천인율, 평균강도율, 환산도수율, 안전활동률 모두 공식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다음 근로불능상해의 종류를 설명하시오. 영구 전노동불능상해가 있고 영구 일부 노동불능상해가 있죠. 그리고 일시 전노동상해불능이 있다. 자, 영구냐 일시냐로 나뉘고 전노동불능이냐 일부 노동불능이냐 이렇게 나뉩니다. 영구라고 하면 신체 장애 등급을 받는 경우를 말하고요. 노동기능을 상실한 부상이다. 이런 말이 영구적인 상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구 전노동불능상해라고 하면 신체 장애 등급 1급에서 3급, 1급에서 3급의 부상의 결과로 노동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부상이 영구 전노동불능상해고요. 요건 노동손실일수를 7500일로 쳐줍니다. 노동손실일수 계산할 때 영구 전노동불능상해라고 하면 7500일을 계산해준다. 신체 장애 등급 1급에서 3급. 영구 전 노동불능상해, 노동기능 전체를 완전히 상실했다. 전 노동불능상해고요. 영구 일부 노동불능상해는 신체 장애 등급 4급에서 14급의 부상의 결과로 신체 부분 일부가 노동기능을 상실한 부상입니다. 노동 손실일수는 신체 장애 등급에 따라서
손실 일수를 적용하고요. 1급에서 3급까지는 7,500, 4급은 5,501, 14급은 51 적용합니다. 이렇게 노동 손실 일수는 신체 장애 등급에 따라서 손실 일수를 적용한다. 영구 1부 노동불능상해, 그 다음에 1시 전 노동불능상해는 의사의 진단으로 일정 기간 정규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해를 말해요. 의사의 진단으로 일정 기간 정규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해, 신체 장애가 남지 않는 일반적인 휴업재해를 1시 전 노동불능상해다. 그러니까 신체 장애 등급은 없습니다. 1시니까. 자, 이상입니다.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스피드 암기노트 9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공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